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께 사람 몸에 가장 좋다는 해발 500에서 600m 고지에 위치한 네모 반듯한 평평한 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 671평의 넓이에 산을 바라보는 영구조망이 확보되는 땅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 주변으로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3년 후 2024년 개통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약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거나 조용한 전원주택을 짓기 좋은 곳입니다. 현재는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지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위치와 입지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에 위치합니다. 산청군과 합청군 간의 경계를 같이 하는 곳이며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억새로 유명한 황매산과 합천호 등의 관광지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거창군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산청읍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산청읍과 산청IC에서 약 차량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합니다. 해당 토지를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조용하고 공기가 좋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라 몇몇 분께서 전원주택을 먼저 짓고 터를 잡고 계십니다. 해당 토지를 기준으로 뒤쪽과 옆쪽으로는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는 반면 해당 주택지 앞쪽으로는 작은 농막 하나 설치해 두시고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해당 토지의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215제곱미터 약 671평이며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자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참고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이하까지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은 답, 형상은 부정형, 경사는 완경사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형상 동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택을 지으실 때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산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조망하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앞으로 보이는 산의 높이는 해당 토지와 비슷한 높이인 해발 500에서 60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높이라고 합니다. 해당 토지의 경계입니다. 네모 반듯하며 양쪽으로 진입이 가능하여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기는 인입되어 있어 건축을 하시거나 컨테이너, 농막 등을 설치하시면 바로 인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항공 영상에서 보셨던 왼쪽의 진입로에서부터 오른쪽 진입로까지 천천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진입로의 폭은 3m 내외로 토지의 양쪽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는 전혀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지형이 복잡하지 않고 앞뒤와의 토지와는 레벨 차이가 나 있어서 경계 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풀이 우거져서 아래쪽의 땅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평평하게 땅 고르기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 주변 지역은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주변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지하수가 아주 깨끗하고 수량도 풍부하다고 하십니다. 주변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 걱정 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점은 해당 토지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는 전기가 인입되어 있는 아주 작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670평 정도 되는 넓은 땅입니다. 약 200평씩 분할하셔도 되고 약 300평씩 분할하셔서 가족과 지인분들 함께 건축하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작은 건물이 전기가 인입되어 있는 작은 창고입니다. 그리고 창고 뒤쪽으로는 또 다른 진입로가 해당 토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쪽 진입로는 콘크리트 포장길로 폭은 3m 내외입니다. 반대쪽 진입로에서 바라본 해당 토지의 모습 한 번 더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해당 토지는 산청의 지리산 주요 등산로와 깨끗한 계곡들, 합천 황매산의 철쭉과 억새밭, 그리고 거창의 휴양림들과 생태수목원 등에 근접하여 위치했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조용히 지내시며 활용하시기 좋은 땅입니다. 2024년 개통될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로 인하여 대구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접근하기 용이해져 주말 하우스나 주말 농장, 세컨 하우스 등의 입지로도 알맞은 토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세 정보 한 번 더 정리해드린 후 매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에 위치한 해당 토지의 평당가는 약 14만 7천 원으로 총 매매가 9,80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사전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촬영이나 상담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문자 남겨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인생 매물 업데이트되는 소식 바로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매물의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간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